잘 나갔던 사업도 부도나고 뭐 이혼하고 좌천당하고 파면당하고 망자의 영혼의 안식처인 묘자리를 인간들의 욕심에 의해서 함부로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에 예. 아무래도 제사라든지 성묘라든지 뭐 조상에게 인사를 드리는 문화죠. 이런 문화가 점점 더 없어지고 있고 예. 묘를 없애고 있어요. 예. 없애고 있는 게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묘자리를 함부로 건들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혹시 이유가 있는지? 예. 실예를 들어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50대 중반인데 초등학교 한 4학년 정도 됐을 때 지금 돌아가신 어머니가 네. XX들하고 욕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죽어도 싸다고 네. 그렇게 비명행사로 죽어도 싸다고 네.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저도 네. 그게 지금까지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용인 쪽인데 그 선산을 팔고 안 좋은 쪽에다가 시세 차이가 없고 옮긴 거예요. 네. 그 문중에 그거를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주동이 돼서 한 거예요. 40대, 50대 이런 사람들이. 네. 그래가지고 돈을 만지고 써보기도 전에 한 사람은 그 주동자 똥누타가 화장실에서 쓰러져서 죽고 한 사람은 자다가 아무 병도 없었는데 네.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연사를 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와. 뭐냐 하면 제가 지금 신당이 굉장히 비좁아요. 옛날에 있던 데보다 한 50% 정도가 작아요. 50-60%가 네. 면적이. 근데 여기가 편하고 여기 좁은데도 오히려 손님은 더 옵니다. 네. 옛날에 있던 신당은 점사 보고 나면 바로 뛰쳐나가고 싶고 앉아있기가 싫었어요. 네. 무당이 내가 어떻게 이사를 이렇게 잘못 들어왔을까 하고 네. 그 거기서 빼갖고 여기로 이사를 온 겁니다. 네. 주거 환경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 집자리, 살고 있는 자기 집의 터가 맞아야 사업도 잘 되고 어떤 대인관계도 잘 되고 부부도 금슬이 좋은 금슬이 이어지고 네, 네. 뭐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 산자도 그 삶의 터가 중요하듯이 네. 죽은 망자도요. 자기 누워있는 자리가 편해야만 발동을 안 하는 거예요. 불편하면 네. 알아달라고 발동을 하겠죠. 그렇죠. 단적인 예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이제 경제 개발이 되면서 상승을 하고 고속도로가 뚫리고 국도가 뚫리고 뭐 도로가 네. 나고 이러면서 그 인근에 있는 임야값이 폭등 현상을 벌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사람 묘자리는 산에다가 임야에다가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인간의 어떤 돈의 그 눈먼 욕심이 그 묘자리를 선산을 팔아서 옮기고 네. 시세 차익을 갖고 나머지 그 어떤 그 조상분들을 좀 싼 땅에다 묻어드린다고 네.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어떤 그런 상황에서 안 좋은 쪽으로 가버리면 후손이 탈이 나는 거죠. 잘 나가던 사업도 부도나고 비명행사하는 어떤 그 집안의 식구들이 속출하고 뭐 이혼하고 좌천당하고 파면당하고 그런 일을 겪는 거를 많이 보았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산자가 터가 중요하듯이 망자의 영혼의 안식처인 묘자리를 살아있는 인간들의 욕심에 의해서 돈이라는 그거에 의해 가지고 함부로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돈 만져보기도 전에 죽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예.